어제 오후 7시쯤 포항 동빈항에 정박 중이던 포항 선적 4.99톤급 자망어선 W호가 침수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해상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해상 구조대가 심하게 기울어진 W호를 발견하고 기관실 내부로 들어가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한 뒤 보유 중인 배수 펌프로 배출 작업을 실시해 침몰을 막았습니다. 해경은 기관실 내부 배관이 파손돼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